정기철 대한민국 최악의 마약 범죄. 누가 머리가 더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나 지금 마약 유통하는 새끼들 잡으려고 광배 조직 속에 사입해서 들어가 있어. 내가 뭔데 이 시계 갖고 있어? There's another side that you don't know. You don't know. I can't wait to get you all alone, all alone. Once I'm in there, ain't no letting go, letting go. Watch me turn your mind into my home. 근데 그 여자도 형처럼 그 집 떡볶이 좋아했어요? 좋겠지. 첫사랑이라고. 내가 널 믿어야 되지 않겠나? 편안한 사람은 너무 많아. 감정인 줄 나보고 살인 줄. 사장님처럼 성공하고 싶어. 내가 도와줄게. Know, 대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. 여정이 너랑 잘 되고 내가 도와줘. Alone. 여기서 말 포함했어. 감사합니다. 제 남편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정기철 만나라면 만나고 심리적 하루를 하겠습니다. 이 미친 수사만 빨리 끝날 수만 있으면. 정기철은 유경사가 만나고 있다. 아니 씨발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저한테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형님? 아 진짜 이 씨발 아 죽겠네. 혹시 승우도 누나가 도와준다.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냥 제가 워낙 사장님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마음이 가니까 몸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부터 우친 편하게 하자. 여기 승호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으니까 앞으로 다 승호한테 형이라고 불러라. 이번이 두 번째야. 나 살려줘. 이제 나 믿는다. 금전 담배 한 대만 주시면 안 됩니까? 이렇게까지 몸을 내던지는 거였어요. 제가 저희 사장님을 믿고 신뢰하니까요. 자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? 저 새끼 때문에 너 죽을 뻔했어. 그 값은 받아야지. 제가 벌린 일이니까 제가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. 사장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다. 내가 너 그냥 깜빡하게 놔둘 것 같아? 어? 사장님